쎄쎄쎄, 이문수, 유방암으로 숨졌다. 딸과 약속 지키려 방송. 1990년대 중반 활동한 그룹 쎄쎄쎄의 멤버 이문숙이 유방암으로 숨졌다. 4일 가요계에 따르면 고인은 유방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이날 오전 6시쯤 숨을 거두었다. 고인은 지난 1월 JTBC 슈가맨에서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촬영 한 달 전에 간에 다발성으로 전이가 됐는데 방송에 출연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다며 딸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왔고 마지막으로 멤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나왔다고 했다. 이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충남 홍성에 내려가서 치료에만 전념할 것이라며 암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 환우분들 용기,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서 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인이 활동했던 그룹 쎄쎄쎄는 1995년 데뷔했다. 이문수, 이윤정, 장유정 3명의 멤버로 구성된 쎄쎄쎄는 남행열차로 유명한 가수 김수희가 제작, 떠날거야 아미가 레스토랑 쎄쎄쎄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빈소는 충남 홍성 추모 장례식장이며 장지는 홍성 추모공원이다. 5일 발이 난다.